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7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 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한 N번방 정치 공작. 사실 저는 N번방 사건이 터질 때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의문을 제기했었죠. 왜 조주빈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손석희 그리고 김은 기자, 그 다음에 윤장현 시장을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25살 청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이상하다. 이거는 뭐 경찰에서 먼저 조사 과정에서 손석희, 그리고 윤장현, 김은희, 김웅 기자가 어떤 피해자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조주빈 씨가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앞뒤가 맞는데, 이거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김어준 총수의 어떤 이 브리핑을 들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거는 우리 노정열 방송 선배님과 같이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주요 뉴스 이것저것 알아보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노정열 시사평론가로 할까요? 오늘은 형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노정열 저희 선배님, 방송에서는. 네. 노정열 선배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월요일날 정치 클리핑은 저희 두 명에서 진행을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저희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요. 주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요 뉴스들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이제 10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그 사전 선거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노정열 선배님 지지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D-9일짜리 여론조사인데 네. YTN과 리얼미터 합동 추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1.9%라서 42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이 24.8% 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으로 따지면. 정당 지지율 격차가 17%나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예. 네. 문재인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어때요? 재작년 11월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게 처음이에요. 막 긍정이 크로스 막 그랬네. 네. 56.4%, 여러분 산수를 해보시면, 56.4% 나왔어요. 예. 오. 부정이 37.5%로 야. 18.9, 거의 19% 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하면 가운데 계신 시민들께서 한20% 가까이 보통 이제 5대5로 가거나 대부분 그랬었죠. 그랬죠. 예. 예, 거의. 그러다가 이제 뭐한 3, 4, 5 많이 차이 나서 10% 차이 나면 굉장히 벌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19까지 벌어졌기 거의 한 때문에 20%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많네요. 사실 이거는 뭐이 코로나19 사태 전 지구적인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리더십이 빛난 것이 가장 결정타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우리가 들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BBC나 뭐 프랑스의 르몽드나 독일의 슈피겔 정말로 세계 선진 국가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 시스템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칭찬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토착 외국외자 외신들은 아직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 보고 마스크가 없고 숨 잡고. 예, 먹건 수 있을 때마다 흠을 잡으려 들지만 잠깐만 시간이 지나거나 잠깐 멀리서 크게 보면 아,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식적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19% 차이까지 가지 야, 않았나. 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조중동이 몇번 이렇게 때리고 뭐 마스크 대란이다 그러면 많이 분명히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과거에는 조중동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검증받는 입장이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뭐 마스크 우부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겪다가 아, 우리의 이 정도 공급량이나 공급 시스템은 지금 200개 나라가 다 걸려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나라구나라고 팩트 체크가 되면서 이제 우리 총수님이 말한 조중동이라든가 기존에 지금 중요한 이슈 가치를 보도하는 MBC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이슈 제기나 아젠다 세팅을 일반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사재기가 있습니까? 미국처럼 총을 사재기해서
뭐 약탈을 합니까? 그런 게 없는 나라, 그리고 20개 비상경제 회의를 이끄는 걸 보고 아 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상식적인 언론과 네. 전 세계 시민들이 대한민국 방식을 주목하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200명이 안 되는 이 사망 치명률이라든가 우리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지금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네, 떨어지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2주간 더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우리가 늘 긴급 브리핑을 했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처음에는 흰머리가 이만큼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흰머리가 점점 내려오는데 그 초췌한 모습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게 있었는데 우리한테만 영웅이 아니라 보니까 예. 아까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네. 우리 이문경 질병 정은경 죄송합니다. 예. 정은경 관리본부장을 영웅으로 예. 예,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널이 코로나 19 전쟁의 영웅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언론은 이런 거 보도 안 합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 딱히 뭐 성향이 진보적이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유수한 신문들은 보수 정향이 성향이 많고 워싱턴 포스트부터 해서 하지만 여기라고 얼마나 팩트 체크를 하고 그동안의 추이를 지켜봤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리더십이라든가 이 정은경 대한민국 KCDC 질병관리본부장을 일본 코로나19의 영웅이라고 칭해도 될 정도라고 그동안의 행적, 통계, 수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팩트 체크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코로나19의 영웅이라고 할 정도면 아마 타임지에도 나오시고 네. 제가 우리 정은경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을 보니까요 진짜 관료들이 그냥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취업을 해갖고 하나하나 밟아가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성 있는 관료, 그러니까 공무원을 1990년에 국립보건원에서 특채로 이분 의사 출신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공무원에 배치를 하면서 굉장한 어떤 방역 전문가더라고요. 저는 브리핑만 하셨는데 네. 나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네. 사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약청에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는데 사실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수님 말하는 대로 95년부터 네. 이제 의료보건 공무원을 해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95년도면 사실은 YS 시절이에요. 네,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보시면 98년도에 최초에 이제 수평적 적권 교체하면서 김대중 정부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거쳤고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사망자 한 명도 없이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 네.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로 25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네, 네, 네. 그때 대처도 늦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우리가 영웅으로 칭송하는 이유는 네. 95년도에 의료공무원 된 다음부터 다 잘해왔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도 메르스 때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YS 때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기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굉장히 의료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위직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네네.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스템을 온몸으로 겪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번 메르스 때 잘못했던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시 리더가 중요하고 리더가 어떤 의지를 갖고 솔직하게 공개할 거 다 공개하면서 잘못을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 거기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과 식약처 공무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면서 여기까지 그렇죠. 끌어온 것이지 사실 리더가 잘못됐으면 정경 부장이 영웅이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렇죠. 민주적인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어난 추세는 늘어난 추세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그 리더십을 네. 정 본부장님도 헌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더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철칙입니다. 메르스 사건과 굉장히 비교되는 네. 같은 인력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질병관리본부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참 힘내라고도 좀 많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의사분부터 해서 관련 공무원 또 의사까지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네,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들의 네. 고귀한 희생과 네. 노력에 예,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28.8%까지 떨어졌어요. 예. 저는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요. 24.8%입니다. 언론사마다 조금씩 예. 틀리는데, 24.8%, 28.8%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거도 30% 얻어갖고 당선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당 지지율만 보면, 지금 굉장히 추세는 좋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김종인 씨, 예, 선대본부장이죠. 김종인 씨가 요즘 많은 활약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마워요. 예, 제가 SNS에다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 잘 돼야 되는데 본인이 종인 사람이 주권자 위에 군림하겠다고 제가 함자를 들어서 개그를 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국보위 시절부터 권력이 있는 곳마다 기가 막힌 이 촉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지금 특히 기막힌 장면이 4년 전에 광명에서 파란 점퍼를 입은 이현주의 손을 잡고 민주당 만대하던 사람이 분홍색 옷을 입고 부산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현주 후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승리를 외치는 걸 보면서 본인은 승리하겠다고. 야, 정말 끼리끼리 잘 모였고 그한 장의 커트. 4년 전에 파란 점퍼를 입고 선대위를 맡았던 김종인과 이현주의 그두 사람의 파란색 점퍼가 4년 후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이 사실 변절이라는 게참 쉽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그 강남 갑이 더 웃겨요. 그 당시에 김성곤 후보 손을 잡고 그렇죠. 김종인이 김성곤은 반드시 강남에서 당선돼야 된다 그러더니 지금 탈북자 태영호 손을 잡고 김성곤을 꺾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가장 일성이 태영호 저기 공천하고 잘못됐다 그랬었죠. 지금 태영호 공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이거는 강남을 무시한 이거는 막장 공천이라고 막 욕을 하더니 이번엔 태영호 손을 잡고 김성곤을 이겨요. 그러니까 총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정치는 못해, 그죠? 이거는 정치가 어떻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변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김종인이니까 가능한 정치가 아닌가. 저는 강남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황교안뿐만 아니라 통합당 후보들이 막말 뭐 구설수 굉장히 올라오면서 스스로들이 자멸을 하고 있는데 고맙죠.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행동 거지들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런 가운데 사실 이낙연 정 총리, 전 총리끼리 붙은 이 종로는 오늘 11시에 양자 토론회, 잠깐만요. 오전이었나요? 저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녁이겠죠. 예. 이길 걸로 보고요. 아, 오늘 양자 토론이 종로 어떻게 보면 빅매치라고 하는 제가 네. 볼땐 거기 빅매치 아니라 빈매치예요. 아니 무슨 지지율이 20%나 차이 나는데 아니, 빅매치라고. 띄워주고 싶은 거죠. 차이가 나야 되니까 빅매치. 예, 큰 차이가 큰 나서. 차이가 나야 되니까 빅매치고. 오늘 두 분이 드디어 토론회를 하는 거군요. 네. 토론이 될까 싶습니다. 뭐 계속 그 어거지로 뭐 나오면 뭐 아마 조용조용하게 잘 받아치시니까. 중저음의 멋진 이낙연 총리께서 아마 어르고 달래듯이 지금 황교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다 답변했던 내용이고 막 이런 문재인 독재 좌파를 제가 반드시 분홍색 옷을 입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 둘이 한번 예 해볼까요? 이낙연과 황교안.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주목하냐면 김종인이 이제 점령군 노릇을 해요. 분명히 대표는 황교안인데 그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 어떤 메시지도 내지 말아라. 그런 식의 그런 군림하는 걸 보아왔죠. 그렇죠. 민주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령군 노릇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장 예. 하면서. 그러더니 특히 황교안을 겨냥해서 최근에 N번방 그 사람들 뭐 단순 가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더니 공개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와 협의 안 되면 메시지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력 경고를 했는데 지금 김종인이가 노리는 거는 제가 보면요. 황교안은 어차피 국회에 못 들어갈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선거가 딱 앞으로 10일 이후에는 황교안은 사실상 앞으로 사라질 사람이고 선거 패배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당연히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현재 김종인이가 당권을 접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황교안과 김종인의 어떤 신경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황교안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죠? 지도력이 그렇게밖에 안 됐던 것이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사태도 그렇고 네네. 사실 한선교 사태도 그렇고 지금 김종인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황교안 씨는 네. 그냥 전 국무총리까지 했던 것으로 참 만족했어야 되는데 네네. 정치판에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태극기 부대 손잡고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 육포 역할 하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정치 근육과 정치 이 리더십과 관료로서 총리까지 가는 그 실력이나 혹은 관료의 그 관료풍이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충분했어요. 사실은 황교안은. 네, 네, 네. 안 되는 거예요. 갑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황교안이가 당대표 될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황교안 나경원은 신이 주신 환상의 혼합복식조다. 네. 저는 끝까지 쟤네들은 내가 보면 선대위를 맡아야 된다. 공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우리 나국상, 아 죄송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낙마를 하시고 다 해놓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어떤 분이 나국상이라고 쓰길래 예. 하여튼 저 아쉬워요. 예, 끝까지 원내대표 연장시키고 황교안과 나경원이가 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제3차 세계대전 중 국민보건부를 설치해야 된대요. 신설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국민보건부가 뭔가 했더니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나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를 만들어야 된대요. 역시 전두환 때 국보위 출신은 달라요. 왜 이렇게 본인가가 그래. 그러니까 국보위야. 국보위야. 줄이니까 국보 장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국민보건부를 줄이면 국보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국보위 장관이 돼요. 그랬더니 전두환 때 국보위 출신 아니랄까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설치해라. 굉장히 이거는 총선용 멘트 같아요. 그만큼 국가 안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잡기 위한 김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정렬 선배님 여기저기서 굉장히 선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뭐 후보들 이렇게 초청도 해서 정견도 들어봤고 개인적인 그 매력도 이렇게 짚어봤는데 네.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등장했어요.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주말부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저기 지역구 지원 유세 임종석이 나타났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여풍당당 민주당의 좋은 후보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붙을 고민정 후보, 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또 네네. 같은 여 판사 출신의 이수진 판사. 저도 국상이 나올 뻔했네요. 나경원을 누를 이수진 후보까지 네네. 다 도와줬는데 고민정 후보가 지금 앞서곤 있는데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혹시 또 그쪽이 숨어있는 차이 보수가 있을까봐 부동층이 한 15% 나오더라고요. 계속 집중을 해서 특히 이제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이시니까 네네. 종로에서 광진구 가까우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줘가지고 사실 오세훈 하면 보수 쪽에서 상당히 그래도 아직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네. 지난번에 정세균 전 총리가 확실히 눌러져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고민정 후보가 제대로 눌러져야 역사의 정치의 한 페이지로만 남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이 고민정 후보 광진을은 제 고향이라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광진 남자 제가 네. 광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40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현장 촬영을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고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광진에서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뭐냐면 광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나가면 사실 욕을 먹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대놓고 자유한국당 그 핑크색 잠바가 지나가면 아유 뭐 막말로 뭐 재수 없는 것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 굉장히 야성이 강한 지역이 광진들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오세훈이 지나가면 오세훈이랑 줄 서려고 사진 찍고 그런 모습들이 광진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못 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오세훈 후보가
거기서 2008년 서울시장 할 때부터 굉장한 거기서 밭을 갈았어요. 2008년도 집이 어디냐면 그 당시 스타시티 살았어요. 그 광진구에서 굉장히 비싼 고급 아파트죠. 거기 건대 바로 옆에 옛날에 그 건대 야구장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정준길 후보가 추미애 대표랑 계속 붙으면서 전 지역이에요. 정준길 후보도 그분도 아마 건대 보고 나오고 그쪽 토착인데 검사 출신이죠. 근데 제가 그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 촬영을 갔는데 아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보단 좋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왜냐면 뭐 광진은 좀 특이하게요. 누가 후보 유세를 하면 젊은이들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서서 다 봐요. 네. 코로나 있는데도 엄청난 인파가 고민정 후보 연설할 때 경청을 하고 분위기가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5%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광진구가 굉장히 지금 노년층이 증가를 했어요. 다행히 젊은 층들도 그쪽은 희한하게요. 땅값은 비싼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한강 주변에 약간 뭐 아파트가 있고 대부분 다세대 빌라가 있어서 약간 집주인들은 잘 살고 세입자는 많은 동네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좀 서민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더 차이를 좀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또 지원 유사를 한번 가고 더 웃긴 거는 제가 카메라 들고 가다가 후배, 선배, 심지어 지나가던 차에서 만났어? 심지어 지나가던 차에서 창문을 내더니 오! 조나! 그래서 아 역시 광진의 아들은 다르구나. 아, 출마하실 것 같은 광진. 아니 제가 거기 딱 뜨니까 왜 왔어? 고민정 후보 찍으러 왔지. 그러면. 사실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가 민선 지역구 5선 최초로 한 여성 국회의원이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지난번 4년 전에 그 사거리 한복판에서 유세를 했습니다만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이 되었던 고민정 후보가 네네네. 그냥 이기면 안 되고 까보니까 10% 가까이 이겼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정도로 맞아. 한 10%는 벌려놔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오세훈 씨는 정계에서 좀 물러나 주길 바라고 네. 이수진 판사도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야죠. 네, 앞서야죠. 네. 정상적인 거라면 임종석 실장이 또 가서 유세를 도와줬고 20대 국회에서 싸운 책임이 나경원이라면서 나우부를 몰아내는다고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또 열심히 이수진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 9일 남았는데 지역구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이총수님이 하도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비례정당으로 따지면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통합 미래한국당 다음으로 2등인데 네네. 열린민주당하고 합하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합한 것이 미래한국당보다 약간 높긴 해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문제거든요. 저희가 격정해서 뭐 밤새 격정에 차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살아온 경력이나 경륜 그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일생에 헌신한 것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늘 말하지만 민주당원들의 75%가 압도적으로 찍어서 빈 그릇에 다 함께 들어오자고 했던 그 민주적 가치 그렇죠. 그 정당성 그리고, 전당원 최대로 그리고 군소 후보들에게 9명의 후보까지 10명이죠 양보를 한 그 겸허한 미덕 개인기나 셀럽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줬던 네, 네. 그리고 다음 후보에 배치한 그 민주적 가치를 따져서 우리 민주진영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꼭 4월 달에 1번과 5번을 찍어주시길 바라고 네, 네. 네, 제가 더 이상 12번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 밤에 방송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우리 또 우리 선배님이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뭐 지역구에 집중하자 좋은 얘기죠.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예요. 누구는 지역구에 집중을 안 하고 싶습니까? 어쩌다가 지역구에 집중을 못하게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잘합니다. 민주당이 왜 강하냐면요.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지역구 선거에 올인을 할 줄 아는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를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잘합니다. 조직적이고 수많은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비례선거 사람들이 그래요. 엄청나게 떠들어놓고 이제 비례 얘기 하지 말자 그래요. 저는 이분들이 갈라치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무책임한 거죠. 네. 비례 얘기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 상태로 시기고, 나가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 석도 당선이 안 돼요. 앉아서 열 석을 뺏기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열 석 이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들 선거에서는요. 내 표를 뺏어가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선거공학적이나 어떤 선거에서 내 표가 점점점 내 파이가 줄어들고 표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같은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정당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영배 후보 지금도 아직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유 모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남영희 후보가 아무 문제도 안 되겠지만 같이 경선했던 박모 박우석 민주당 그 선배가 대선배가 또 이의제기를 해서 뭐 거짓 정보인 것처럼 역시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무비서실에서 근무한 거를 같은 식구인데도 선거라는 게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같은 당에서도 그러는데 근데 당이 다르면 전혀 당이 다른 당이고 늘 토론하고 타협하고 이게 엄청 피곤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그러니까, 예,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은 지역구 선거를 얼마든지 치를 수 있고 민주당은 약한 정당이 아니에요. 지역구 선거 민주당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례 문제는 민주당이 나설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대놓고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열 석을 도둑맞는데 그걸 떠들 만큼 다 떠들었다고 이제 비례 얘기하자마자 비겁한 거죠. 왜 민주당 후보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민주당 저분들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합당을 할 건데 왜 저분들의 배지를 강탈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지킨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민주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석수가 많아야 되고 그런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후보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사실은 5번이 우리의 그렇죠. 같은 형제 자매 정당이고 이쪽으로 몰아주십사고 사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셀럽이나 개인기 뭐 투쟁성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가서 가장 중요한 거 더군다나 이 시점에 있어서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되면 되는 쪽수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4+1 연합체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물론 이번에도 되면 같이 교섭도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4월 15일 날 저녁 때 깠을 때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오는 의석수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안 할 사람 안 한 거라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흔들리고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제 뭐 바뀐 지 몇 시간 됐냐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새벽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게 투표하자고 얘기하는데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선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더불어 시민당에 투표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갈라치기라고 얘기해요. 점점 비례 얘기를 꺼내지 말자고 얘기해요. 비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민주당이 피해를 입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 뭐 저는 끝까지 이 비례 문제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택한 더불어시민당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계속 2%가 빠져나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명씩 국회로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심각해요. 저는 꼭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할 것이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파트너는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한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사태는 제2의 국민의당 사태예요. 분명히 분당이에요. 몇 명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있던 분들이라고 여기저기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너도 나도 분당을 한다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엄청 이건 정말 대놓고 분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왜 분당 사태를 스스로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당이 다르면 분당이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더불어시민당 그래서 민주시민들은 1번, 5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네, N번방 정치공장인데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따 편집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잘라서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N번방 공작 오늘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에서 어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통합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당 N번방 연류자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할 것이다. 이게 저도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을 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N번방 조주빈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인터뷰라 그러면 느닷없이 카메라 앞에 서고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가장 먼저 조주빈 씨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손석기였어요. 그 다음에 윤장현 시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웅 기자였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정상적인 인터뷰로 봐야 되냐. 나는 저건 아니다. 저거는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트레이닝 돼갖고 나온 인터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N번방 사건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적 학대를 받고 그분들에게 협박을 받은 정상적인 인터뷰면 조주빈 씨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분들에게 사죄를 하는 인터뷰가 상식적인 인터뷰예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도 까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도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은 거를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이 사건이 터질 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종현 선배님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요. N번방 정치공장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저도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 김어준 총수같이 자신있게 짚지를 못했는데 우리 오늘 조선일보 기자 기사 이거 보면서 우리 선배님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검언유착 지난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검찰개혁 하면서 그때 저희가 검찰개혁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몰랐는데 저쪽 검사 출신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소될 것도 먼저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그 자료를 얻었는지 그야말로 검찰과 낼통 밀통을 안 하면 얻을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생방송에 들이밀어 버려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아 그걸 보면서 저희가 부인이 기소되면 장관직을 유지하실 겁니까라고 네. 끊임없이 여상규 위원장이 물어보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거기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계속 검사 출신 위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기소가 됩니다. 예. 깜짝 놀랐죠 저희는. 그 집권 여당은 민주당인데 민주당보다 더 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름 끼쳤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삼각 동맹 삼각 현대라고 나쁜 정치인들 네. 그 다음에 검세라 불리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빨대 꽂아서 서로 연결한 이 기레기 삼각동맹이라고 저희가 그거 타파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 흠집을 내야지만 이 선거 국면이라는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먹칠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공작을 했던 것처럼 조진미님에서 손석희 사장 이름 나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름 나오고 돈이 오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N번방의 사실 그 운영자나 관리인들이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저는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손석희 사장의 답변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엘리트고 지성이고 누구보다도 냉철한 손석희가 뒤에 삼성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 전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손석희 그렇게 냉정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할 것 같은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25살 아이에게 속아서 돈을 보내고 배우에 삼성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우리 선배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읽고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좀 가보면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미래통합당이 5일 텔레그램방 N번방 사건과 관련 우리 당 인사가 이런 유사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한다라는 통합당의 정원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우리 사회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분석을 네. 좀 하고 뜬금없죠 사실. 왜 뜬금없냐면 오늘 네. 오늘 제가 조금 주도해 나갈게요. 네.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김어준 총수가 핵심을 잘 짚은 게 뭐냐. 지금 코로나 전국 선거이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계속 벌어져요. 우리 선배님이 그거 얘기하나 해서 이들은 총풍 사건부터 해갖고 그렇죠. 엄청난 네. 정치 공작이 만연된 사람들이에요. 세풍, 안풍. 그렇죠. 제가 좀 이따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이요. 이거는 검찰과 대한민국 기레기들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과거에는 이런 정치 공작을 국정원과 기무사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가 이따 저녁 방송에서 좀 얘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지만 대한민국 정치 공작은 국정원이 나섰고 그 다음에 기무사나 이런 데서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파트에 국정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없어져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들 1위하면 국정원이고 2위가 기무사였어요. 사실 세 번째 나쁜 놈이 자연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놈들이 날아가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거예요. 과거 검사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연탄 피워놓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의문사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건 뭐야? 검찰도 벌벌 떨게 하는 집단은 국정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웃긴 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은 벌어지고 이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건은 국민청원의 숫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상 최대의 500만에 가까운 국민청원이 일어나면서 이 500만 명의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00만이라는 숫자는 적극 지지층인데 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아 누군가는 야 우리가 이번에 이 선거 뒤집을 거는 N번방밖에 없다. 이거는 다분히 예상입니다. 조중동 데스크와 당연히 조중동은 검찰 라인들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획은 누군가가 했고 거기에 미리 이제 자유한국당 선대본부의 대변인을 통해서 먼저 선빵을 날리고 그러면 검찰은 수사 결과나 갑자기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 입수 그렇죠? 여기서 N번방 리스트를 입수했다라고 해서 깝니다. 까면 속수무책으로 거기 안에 그 사람 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듯이 변명밖에 못합니다. 변명하다가 선거는 끝나요. 더욱더 제가 이번 이 선대본부장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 여의도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김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찰 출신 김웅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자 출신 김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네 김웅이. 정원석 선대위 상근 대변인 김웅. 송파 갑 후보예요. 김웅이. 검찰 출신의 최근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에 있어서 따가운 소리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웅 검사 출신이에요. 김웅 검사 출신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느낌이 안 좋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번에 이 N번방 선대위 TF에 김웅이 들어가 있어요. 김웅이라는 최근까지 검사 생활을 했던 김웅이 N번방 TF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조선이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죠 했지만 시나리오가 보시면 여러분들 카톡 아시죠?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오늘 김어준 총수가 얼마든지 디지털이나 이런 카톡이나 어떤 SNS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작이 가능하냐? 저도 가끔 느닷없이 어떤 방에 초대가 돼 있어요. 카톡 집단 단체 톡방에 나도 모르게 거기 초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텔레그램도 무작위로 내가 OK를 안 해도 나는 어느 순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도 맞죠? 카톡 단체방에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초대하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수많은 카톡과 SNS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는 나도 알지 못하게 그 단체 톡방이나 단체 대화방에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단체 대화 참가자 명단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자들은 N번방의 참여자 리스트를 만들겠죠. 만약에 뭐뭐뭐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일치한다. 그러면 조중동 기레기들의 앞으로 예상은 그거죠. 어디 단톡방 리스트 입수하면 그 단톡방에 누구누구누구 이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나는 거기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왜 국회의원 전화번호들은 노출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국회의원 전화번호들은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국회의원을 카톡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번방 가입자 리스트다 하면서 단독 입수, 조중동이 잘 쓰는 거 있죠. 단독, N번방, 텔레그램, 가입자 리스트 하면서 터트립니다. 터트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있는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전번을 확인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거기를 가입한 적 없다, 없다, 없다 얘기해도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국회의원 번호가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긴급 입수, N번방 리스트 정격 공개, 여권 인사 대거 합류. 아, 제목까지 다듬으면 어떻게 해. 근데 뻔한 이게, 겁니다. 예, 이게 뽀록나가지고 김총수님하고 이총수님이 지금 다 미리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김 빠졌어.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먼저 까야 되는 아, 당연한 거죠. 예. 사실 이거는 더 웃긴 게 같이 발표했던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 네네. 이분 당연히 짐작하겠지만 눈빛을 보시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네.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그렇죠. 문준용 씨 건 조작할 때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분이구나. 예. 아. 이걸로 이미 아, 이 그 당시에 안철수 예. 이 아, 정 이분 이름이 가운데 여성 조성은 씨. 조성은 씨가 조재희 씨 아니에요? 분위기 조성은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고요. 아, 이 조성은 씨가 여러분들 우리 기억난다. 문준용 씨 그 뭐 지네가 서로 네. 국민의당 안에서도 내가 안 시켰다 그러면서 걸렸던 그 당시에 아 조성은 씨가 이번에도 맹활약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이요. 2012년도 선거 때 기억나세요?
잠금이냐 뭐 감금이냐도 문제가 그렇죠. 됐지만 그때도 국정원 요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후보랑 민주당 구경하는 댓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에 선거 앞두고 한밤중에 서울 경찰청장이 나와서 디지털 포렌식 해봤더니 댓글 없었습니다라고 이게 결정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5대5였었거든요. 그게 김용판이었죠. 네. 어. 가운데 있던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250에서 300만 명이 그 발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수백만 건 이상의 댓글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거 국면에서는 2, 3주만 버티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이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검언유착으로 이동재가 내가 검사장 알고 있고 실체는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유시민 이름을 불고 돈 먹었다고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N번방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실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저도 이 바닥에서 우리 김원준 총수보다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굉장히 촉이 있잖아요. 뭘 주목하시냐면요.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검사들을 예의주시해 주세요. 검사들과 경쟁하는 후보, 그 사람들이 타켓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검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 대거 영입한 게 송파의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웅, 지금 검사가 붙어요. 제 느낌은, 제 촉은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 중에 최근까지 검사 출신들과 지금 선거를 붙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웅과 붙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고, 딴 지역구도 뭐 정진석도 저쪽에서 붙고 있고, 좀 격전지의 검사 출신과 붙는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세요. 그러면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분명히 보면 이제 언론이 단독 리스트를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까면 검찰은 뭐 조사 중인 사건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붙고 N번방 사건이 확 이 막판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선거판을 뒤집어 놓으라는 정치 공작이 아니었나. 그리고 기레기들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유치하죠. 예, 아니면 말고고 그렇죠. 실제로 활약한 거나 동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판이 지나간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까먹어. 왜냐면 변종으로 바이러스가 변종하듯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지 예. 그냥 기레기들은 그냥 조작 변종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네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검찰은 어때요?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냥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김원준 총수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사실상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우리 너무나 뻔한 정치 공작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공감하실 거예요. 본의 아니게 단체 톡방에 초대가 돼 있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이거 누가 초대했지? 하면 수십 명이 너무 많죠. 너무 방에 있어서 저는 바로 나옵니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톡에 나도 모르게 초대가 돼 있으면 저는 거기에 이런 대화의 대상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게 텔레그램의 리스트라고 퍼뜨릴 것이고요. 철저하게 계획되고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이게 터지면 이번 선거에서 이 N번방 사건만큼 파란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다들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벌써 N번방 사건 공작
어떤 수를 읽고 있어요. 어, 공작 N번방 공작 청원 반대 청원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 가운데 계신 뭐 부동층이나 무당파 중도층은 아, 합리적인 판단 이런 말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황교안 후보가 어,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일반 법광정과 이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하는 게 네. 정말 규탄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 제대로 된 사과와 철회 없이 갑자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네. 뭔가 뜬금없이 연루된 사람은 퇴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먹칠을 해서 민주 진영의 후보들에게 일격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빼겠다는 것을 들켜버렸어요. 네, 총수님 고맙고 우리 이총수님 더 애써주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최규일, 주광덕 다 검사 출신. 김도읍. 김도읍이도 지금 부산에서 격전이고 특히 주광덕과 붙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 남양주요? 얼마든지 N번방이 있었다 그냥 기사가 쓰면 저는요 얘네들이 조선일보는 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해 왔어요. 얘네들이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조선이 뜬금없이 통합당 N번방 연루자 있다면 자기네 당 정기에서 완전 퇴출하겠다면서 자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가리는 애지들이죠. 정권과 힘을 동원해서도 사건 자기네들에게 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묻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를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뭔가 이미 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달라는 것은 전국에서 검사 출신과 붙는 우리 의원들 보호해 주십시오. 춘천의 김진태 후보가 네. 민주당의 허영 후보랑 본데 허영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곤 있어요. 네. 근데 또 모릅니다. 춘천도 또 샤이 보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 돗자리 펴놓고 막 절하면서 뭐 심판해 주십시오.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춘천, 화천, 양구 이쪽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허영 후보 이번에 압승할 수 있도록 김진태도 뭐 을사오적으로 따지면 아무튼 검언유착 10적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그리고 언론계에 끼친 해악과 또 정치계에 끼친 해악 또 박근혜 뭐 보디가드를 자임하면서 그 사람이 행한 수많은 악행을 이번에 춘천 시민들이 좀 확실하게 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촉에 의하면 최근에 검찰의 실세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 윤곽근을 주목해야 돼요. 윤곽근. 윤곽근은 최근까지도 아마 검사장 출신일 거예요. 뭐 윤석열 라인과도 그 전에 다들 연관이 있고 저는 윤곽근이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다. 최근까지 검사들 안에서 윤곽근 청준가 어디 윤곽근인가 출마를 했는데 저는 윤곽근을 주목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면 최근까지 검찰에서 우병우 라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병우 라인 아직도 윤곽근이나 우병우 라인이나 검찰 안에 살아 있어요. 그렇죠? 검찰 안에 윤곽근 라인은 살아 있고 지금은 윤석열 라인이 윤곽근 라인이니 따질 게 아니에요. 검찰은 동일체입니다. 검찰은 동일체라서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윤석열 라인이니 우병우 라인이니 얘네들은 싸우지 않아요. 오로지 이번 선거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검찰의 마음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병우 라인에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저는 검찰이 지금 캐비넷을 언제 열 것이냐. N번방 사건도 작년 9월부터 떠들던 사건이에요. 사실 이번에 터진 거예요. 저는 윤곽근을 주목하라. 검찰들을 주목하라.
저 이두박근, 삼두박근 중에 윤곽근을 끊어버려. 갑근세 잘 안 내기로 유명한 대구 고검장 출신이네요. 청주 사상에서 나온. 이번에 청주 사상이고 대구 누구 상대방 후보가 누구죠? 민주당의 정정순 후보. 민주당의 그러니까 윤곽근이랑 붙는 정정순 후보를 잘 지켜라. 네, 충북 부지사 출신이신데. 충북 부지사고. 괜찮네요. 상당구 지역위원장이시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이 사건은 현재 미래통합당의 배지를 달고 나오는 검사 출신들과 붙는 후보들을 예의주시하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다. 라고 좀 이 공작 정치는 좀 무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벌써 시청자들이 만 명을 보고 있어요. 네. 대표님 노정렬 씨 넥타이 하나 부탁드려요. 왜 안 어울리나요? 모르겠어요. 넥타이 멋있는데. 네, 이거. 어떤 분이 그러는데. 금방 제가 여기 전까지 얘기한 거를 이따 편집해 주시고. 다 달리 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네. 그 카톡, 텔레그램 본의 아니게 초대되면 엮이는 겁니다. 기사들은 그거를 리스트라고 얘기할 거고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 말만 해도 선거에서는 치명타입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고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짚었기 때문에 김 빠질 것 같긴 하죠. 어떠세요? 그렇죠. 김 빠질 겁니다. 김 빠지더라도 예.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여론화 시켜야 되죠. 미리 예방주사 맞춰놓고. 그렇죠. 여론화 시켜놓으면 이거 봐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 보고 놀라셨던 분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까지 우리 노정렬 선배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잠깐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뭐 치명타입니다. 그거 아까 자르라는데 자르고 조금만 더 이어줘요. 나중에 붙여줘요. 우리 노정현 선배님도 이거 심각한 상태로 왜냐면 정치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정치에 오랫동안 했던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시고 네. 시사계에 있다 보니까 이 공작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불리하면 쟤네들은 가만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이 딱 있는데 나중에 잘못이 밝혀져도 사과를 하거나 시인을 안 해요. 검찰은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은 네.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네,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따끔하게 심판해야 되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1번 방과 5번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1번 방과 5번 방만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괜히 공격에 빌미를 줄 것 같고요. 우리는 1번, 5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9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그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3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일단 우리 늘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힘드시는 내일은 언론을 알아야 바꾼다. 내일도 진행을 하시죠? 저희 방송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요즘 선거 때문에 저는 우리 노정현 선배님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정말 이 큰 힘을 주시고 있고요. 무슨 우리 촛불 시민들이 가장 큰 힘이죠.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네. 자리에 노정렬 하면 노정렬 없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선배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치 클리핑 17일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치 클리핑 끝나고 3시 10분부터 더불어 시민당에 한 분은 경제 전문가, 한 분은 농어촌 전문가의 두 분의 정말 알려지지가 않으셨는데 숨은 인재들입니다. 네. 숨은 인재 두 분 모시고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스케줄이 또 어떻게 되죠? 오늘 또 정필모 언론 전 KBS 부사장님도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낮에는 그 낮잠과 거리 두기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흡연실 다녀오실 분들 흡연실 다녀오시고 잠시 10분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 5번! 고맙습니다.